전문가의 시선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다올 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전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차장님, 오늘 시장에서는 폐배터리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네요. 네, 우선 현대차 그룹,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이 폐배터리에 대한 이 TFT, 테스크 포스팀을 신설한다라고 좀 밝혔는데요. 뭐 이런 부분을 신설한다는 부분은 역시 그 사업에 뛰어들기 전에 어떤 그 계획을 시작한다는 걸로 좀 풀이가 되는데,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에 대한 이 현대차 그룹주들의 향후의 투자나 뭐 이를 활용한 사업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많이 받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우선 이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ESS,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로 재사용하거나 원자재로 추출하면서 재활용한다는 계획인데, 아직까지는 그 전까지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상용화가 되는 부분이 제한적으로 갔었는데, 이번에 현대차 그룹이 이 부분을 제대로 좀 하겠다라는 의지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우선 지금 뭐 관련주들에 대한 상승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. 특히 이제 뭐 MPC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라스틱 물류 기자재 업체인데, 우선 국내 최초로 전기차 폐배터리 전용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뭐 이지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도 제품 개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폐배터리에 대한 재사용을 넣어놨으니까 이 관련주로서 많이 부각이 되는 걸로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파워로직스 또 웰크론 한테 이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가 이 폐배터리에 대한 어떤 공장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. 네, 맞습니다. 2차 전지 시장이 커지니까 폐배터리 관련 시장도 커지길 마련인데, 그렇다면 그 안에서는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십니까? 우선 그 아직 그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실적이나 어떤 시가총액을 봤을 때도 주목을 아직 못 받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, 그 안에서 이제 파워로직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. 이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 폐 보호회로와 이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공급하는 회사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, 우선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은 약간은 지금 현재는 좀 고전하고 있지만,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 흑자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우선 카메라 모듈 쪽에서의 업체들이 이 전체적으로 좀 안 좋죠. 이 국내 고객사들이 뭐 스마트폰 판매도 둔화되고 이 원가 절감을 지금 최우선시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공격적으로 단가이나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당장은 이제 폭발적인 성장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, 이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차 전지 관련 사업이나 아니면 자체 ESS 사업, 또 말씀드렸던 이 폐배터리 사업 등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부터 노력을 했던 부분이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.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내년에 적자에 대한 부분에, 내년에 올해까지는 적자가 갈 가능성이 있겠지만, 내년 같은 경우에 빠르면 이 오는 3분기, 올해 3분기 때는 흑자에 대한 기대감을 한번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파워로직스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매수가는 5,900원, 목표가는 6,400원, 손절가는 5,400원 말씀드립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성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